안녕하세요. 경영이 좋아 대학교로 왔고, 성적은 비록 좋지 않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여수 앞바다에서 21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칭 스팀의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쩌다가 인사라도 하게 되면 친구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요. 소만한 버스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 목소리가 예쁘다, 혹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번 목소리 기부를 통해 함께 속마음 버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연애를 할때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연인이 서로 설레임을 느끼는 기간은 고작 6개월, 180일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어떤 분들을 그리움으로, 또 어떤 분들을 정으로, 어떤 분들은 추억으로 쌓아갈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빼고는 연애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속마음 버스 사연들을 대신 읽어드리면서 나름의 다른 고민 속에서도 사람들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서운함이 있더라도 결국에 끝에 사랑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그게 변치 않는 것, 그게 설레임을 넘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다음 달에 폴란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즐거운 기억 하나 함께 만들어주신 속마음 버스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에필로그를 끝마치고 싶습니다. 또, 속마음 버스에 사연을 올려주실 분들도 즐거운 추억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